뭘까? 금속발사 했냐는 뜻이에요. 예? 예? 오늘 전체적으로 애들이 명절 때 뭐 무슨 일 있었어요? 대답을 안 해. 우리는 좀 친하다, 친절하다는 느낌이. 그죠? 자,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새해 분석한다고 하는 것에 뭐다라고? 무엇이냐? 대답 좀 해라. 한 명씩 꼭 지정을 해야 되냐? 아, 여성스럽게 수업해야 돼. 자, 뭐였죠? 예, 시를 분석한다는 것은 시가 뭐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패턴들이 뭐 바람직하게 잘 자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이제 문학 교과서 받으셨죠? 집에 가서 문학 교과서의 앞부분을 보시면 학습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서 되게 유치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서 앞에 있고, 그런 것들을 보통 넘어가요, 많은 친구들이. 근데 그 안에 본질이 담기거든요, 사실. 그거를 외우란 뜻이 아니라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는 얘기예요. 뭐 그걸 봤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닌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런 것도 잘 안 놓쳐요. 잘 봅니다. 거기 보통 이런 말들이 나와요. 보통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집에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우리가 소설도 할 거지만 문학이라는 게 결국 뭐라고요? 그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문학이 뭐예요? 예술이다. 예술이 문학? 자, 쉽게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지? 하고 싶은 말이 주제의식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 주제의식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게 뭐다? 예술이다. 문학은 언어로 하는 예술이다. 그걸 계속 머릿속에다 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형상을 이렇게 했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서시와 또 다른 모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운 쉽게 쓰여진 시가 누구 작품이었어요? 동주 오빠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윤동주 시를 엮어서 읽기 위해서 이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문제 분석부터 하긴 하는데, 우리 문제 분석 좀 빠르게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분석이 뭐라? 뭐에 대해서 나왔니? 시적 화자의 태도가 나왔죠? 시적 화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자, 이런 거 공부할 때 선생님이 2학년쯤 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혹시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라고요? 출제자와 나와의 약속이다. 개념들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지적 어조와 출제자가 생각하는 의지적 어조가 다를 때 우리는 틀리다. 틀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틀렸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틀리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틀리고 답 체크하고, 아, 동그라미하고, 세모 생각하는 거죠. 세모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왜 틀렸지? 를 생각해. 그리고 나는 알잖아. 내가 풀었어도 깔끔하게 풀린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찍은 문제도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표현상 특징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 무슨 홈쇼핑, 이거 무슨 거 그거 같아. 인터넷 쇼핑 출제가. 자, 가의 바람에 대한. 자, 바람 뭐니? 바람 시어. 시어의 의미 나왔네요. 그죠? 4번 가의 식구. 보기가 있어요. 보기. 그 다음에 문제가 많아요. 시적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갈등이 대립된 이미지로 형상화된 건. 시적 화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시행, 시어나 식구의 의미도 결합해서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반응론 조건점 알아야 되고요. 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이거 문제 풀었는데 반응론 조건점 모른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자, 나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은 뭐라니? 이게 지금 전형적인 수능 형태의 구조의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뭐 물어보는 거니? 뭐 물어보니? 표현상 특징 물어보겠죠. 개념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8번 시어 중 니음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거 나왔다, 그치?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치? 모든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게 물어보는 게 뻔해요. 뭐가 주제가 아니야, 뭐 주제. 주제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상황. 그걸 따른 반응 있죠? 그래서 정서나 태도가 유사한 걸 찾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다음 중 가의 시적 상황과 가장 유사한 작품을 찾으시오. 그치? 아니면 시적화자의 반 정서와 시적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걸 찾으시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시어의 의미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를 내가 다 알아야 되나요? 선생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시의 상황과 반응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한 친구들한테 철저히 유리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만 맞아야지 이런 마음. 그런 형편은 아닌가요? 피하고 싶나요?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나이 들어난 화자의 갈등 영상을 대입적 실험을 활용해 서술하시오. 자, 이분님 서술한 문제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학교 시험 문제 말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많이 충분히 하셔서 아시겠지만 서술형 문제 어디서 나오니? 내신. 내신 어디서 나오니? 먹어서 학습활동도 제일 많이 먹어요. 서술형 잘 떠올려보세요. 잘 학습활동이 제일 많이 해요. 왜? 내 기가 좋아. 그리고 내가 가르쳤어. 그치? 그래서 학습활동 꼭 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내신 기간에 우리 고의를 데리고서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지금. 일단 시험 기간에 오면은 영상들을, 이렇게 우리가 수업했던 영상들을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 읽고, 선생님이 한 명씩, 우리 인원이 적으니까 한 명씩 확인을 할 거예요.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알겠죠? 그리고 질문을 받고. 그런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효율적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각자 필요한 부분을 영상을 링크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올려놓을 거야. 오늘 했잖아. 근데 내가 시험 범위가 서시야. 그럼 서시 찾아보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알겠니? 또 할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낫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선생님이 확인할 건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한 공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공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해볼게요. 뭐부터 봐요? 제목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근데 여러분 성은 알죠? 성은. 윤동주의 시집 중에 하늘과 바람을 걸으면 그거 알죠? 시. 그거의 서문에 나온 서시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 윤동주의 시세계의 어떤 서두에 붙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한번 해보도록 하자. 모처럼 해니. 만두국에 다 말아먹었니? 모였어. 찾아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반응 볼 거야. 반응은 주로 뭘로 나타나? 잘한다. 정서가 태도로 나타나.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찾아나면 그건 주제인데, 선생님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 저 이거 바로 못 찾겠어요 할 때 우리가 힌트가 될 만한 게 뭐라고 했지? 서술어 찾아. 서술어 제일 중요. 그 다음에 수식어 찾아. 그러면 이게 뭐다? 상황 파악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해볼게요. 집에서 실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라, 한 잔 부끄러운 어깨에.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모든 서술어를 다 찾으라는 게 아니야. 얘는 지금 문법식 자리에 앉잖아. 눈에 띄는 게 뭐니? 부끄러움이 어깨라며. 부끄러움 없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 이게 뭐야, 지향이 지향. 부끄러움 없어. 자, 그러더니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가 나왔어? 서술어가 나왔잖아. 정서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나왔잖아. 그치? 과거 괴로워했대. 과거잖아요? 과거에 괴로움을 했대. 그거 왜 괴로워?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뭐야? 부끄러움.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부끄러움 없는 사람인데 무엇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요. 그럼 이때 시어의 의미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죠. 윤리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시를 분석할 때 바로 찾아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냥 플러스라는 정도밖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선지에서 봤을 때 이거를 윤리적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시를 분석하는 상황이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부끄러움이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니까 얘가 뭐야?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야. 거기까지 알겠니? 왜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기준이 아니라 시적 상황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더니 뭘 노래한다고요? 별을 노래한대요. 별을 노래한다. 그래서 소중한 거야? 노래한대. 좋은 거 같니? 나쁜 거 같니? 좋은 거 같지? 그치? 그러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한대? 원하니? 서술어잖아. 어떻게 하겠대? 사랑하겠대. 근데 그 대상이 누구야? 뭐든 죽어가는 거야. 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 상황에 놓인 거지. 그러면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는 애들을 모두 사랑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야? 죽어가는 거 사랑하는 건 어떤 마음이야?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듬고 사랑하는 건 어떤 마음이니? 극복하는 마음. 또 얘들아 봐봐, 죽어가는 동물이 있어. 아, 무슨 생각이 들어? 불쌍해. 가여워 그런 거잖아. 그게 무슨 마음이야? 불쌍한 마음이 지금 뭐예요? 불쌍한 마음 뭐야? 연민이요. 연민정. 연민정 얼마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왕따잖아. 우리 날다. 니네 그러다 훅 간다 진짜. 선생님 농담하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지금 보여드린 선생님 뭐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걸 지금 제목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야 돼.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 선생님 그럼 저희 쉬지도 못하나요? 그것만 보냐고. 내가 그것만 보냐고 묻고 싶은 거야. 알겠니? 정말 그것만 하니? 내가 그것만 하면 인정해줄게. 알겠니? 그것도 보잖아.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얘기를 해줬잖아. 고구마를 샀어. 다이어트 하려고. 그럼 고구마만 먹어야 되잖아. 고구마도 먹는 거야. 살이 더 찌겠지? 제발 부탁해, 얘들아. 정신 차려. 연민이야? 사랑이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어떻게 하겠대? 걸어가야겠다. 미래네. 이 주어진 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어떤 길인 것 같니? 종합해 보면 별이? 처음부터 해보세요. 뭐는 없고 부끄러움은 없고 별을 지향하는 자. 별이라는 건 긍정적인 걸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지향한다는 거는 이상향 뭐 희망 이런 거 아니겠니? 정확한 건 아니야? 선생님 왜 이렇게 정확한 게 없어요? 그게 원래 시야. 윤동주는 말해준 적이 없어 우리한테. 그치? 밑에다가 별표. 여기서의 별은 뭐 써준 적이 없다고. 그지? 실적 상황에 대해서 이건 그래서 이게 다 상징 아니니.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다채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너희들이 풀 때 왜 애매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 애매한 방법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많이 연습해보고 위에 있는 뒤에 있는 개념들을 다 잘 정립을 해놓는 애들이 그 간격을 줄이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부정적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가려운 것들의 대상을 사랑하는 그게 자기한테 주어진 길 아니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걸어가야겠다. 뭐가 느껴져? 멀티가 느껴져? 걸어갈까? 이게 아니잖아 지금. 걸어가 볼까?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걸어가야겠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밤 투나잇 오늘 밤 에도 별이 아까 뭐였어? 내가 지향하는 거, 그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희망하는 건데 그게 상태가 어때? 바람에 막 흔들려는 게 지친다. 좋은 상황 같니? 부정적 상황 같니? 부정적 상황 같아.
지금 봐봐.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외부 정보라는 건 하나도 안 가져왔어, 지금. 오로지 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여태까지 중학교나 이제 학교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너희한테 처음부터 시험을 막 가르쳐 준다고. 맞지? 그 니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부정적 현실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맞지? 이것만 보면 뭐야? 현재는 어떤데? 부정적 상황에 놓였지만 어떻게 자기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향하는 거지. 물론 너희들 있잖아. 시험 기간이 되면은 선생님이 필기해준 내용을 외우고 외워야 돼. 그지? 내신에선 그래요. 내신에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표현들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한 포인트들이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되는 건 너무너무 기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간에 내신에서 절대 강사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접근법을 알고 이게 왜 그런지 뜻을 알고 외우는 애랑 그냥 외우는 애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됩니까?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오른쪽에 작품 계산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내신형이야. 내신 선생님 지금 약간 하이브리드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수능에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파악이 되면 수능 문제 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구체적인 게 필요 없어.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신 내용들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난 이런 것들 애들한테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런 걸 애들 선생님들이 가끔 있더라. 잠시 서정씨. 몰라, 내가 반성하고 있는 건 알겠죠? 이걸 외우라고? 아니, 이해해야 돼, 이해. 이게 왜 성찰적이고 고백적이고 의지적이고 상징적인지. 자, 이게 왜 의지적이야?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잖아. 상징적인 건 한 번만 할게, 이거. 나 이거 안 해, 빨리. 상징적인 건 뭐야?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는 상징들로. 별이, 바람이, 그런 것들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상징적이야. 자, 중요한 거. 자, 현재 소재 어떤 거? 뭐 있어요? 바람. 오, 별, 하늘, 바람, 뭐 이런 거지? 그런 것들은 상징성을 부여하고, 두 번째,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한 도구라고 설명해봐. 할 수 있어, 해보세요. 별이랑. 하늘. 바람에. 오! 대립. 또 뭐 있어? 하늘. 좋은 거지? 밤. 뭐 이런 거 없잖아. 대립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자, 선생님이 수업하는 패턴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은 진도를 빨리빨리 나오는 사람은 아니야. 왜냐하면 진도를 빨리빨리 나오면 나도 편해. 근데 너희들이 따라오는 말들 막 써내는데 가르쳐줬다고 칼집이 다 진도 나온 거잖아, 그치? 의미가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는 너희들이 진짜 실을 만났을 때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처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아니,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는 집에 가서 외우는 것만 되게 알겠지? 집에 가서 진짜 지문 하나하나를 정성껏 여러분들이 시를 분석해서 씹어먹는다는 생각을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원래 수능에서는 지문 안에 시가 3개 정도 나오는 패턴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원래는 3개였다가 하나였던 시절이 있다가 지금 뭐 2개 나온다고 하고 3개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원래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나씩 해석했잖아요.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까먹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쭉쭉 나갈게요. 그래서 정리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1등급 노트가 이제 실제 시에서 이제 내신에서 출제되기 좋은 그런 요소들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상 전개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 뭘 통해서? 어미를 통해서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과거, 괴로워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거를 알고, 그 다음에 걸어야겠다, 스티 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랑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페이크는 뭐냐? 자, OX 하고 해보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정리된다, OX. 오, 왜?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 이거 많이 들려드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어의 상징적 의미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되게 특이한 거기, 굉장히 간결한 언어. 간결하고, 평이한 언어. 평이하죠? 여기 모른다고 했어요?
별 어려워 별? 별? 뭔지? 이거 아니죠? 예. 네. 바람 죽는 날까지 여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사는 찾아본 거 하나도 없죠? 여름 수준에? 그죠? 되게 쉬운 거죠? 간결한 언어고 되게 평이한 언어로 상징적인 시험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겠죠? 하늘은 윤리적 판단의 절대 기준. 선생님이 말했지만 시야의 함축적 의미는 누가 결정해? 시적 상황, 온리 시적 상황. 그지? 아까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의 절대 기준이다라고 평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별은 별을 노려야겠다며. 노려야겠다며.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 순수, 이상적 삶, 미래의 꿈, 뭐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양심. 자, 길은 뭐야? 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는 주어진 운명, 삶의 과정, 사명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고, 반이라는 건 여기 이제 일제 강점을 가르쳐 보세요. 이건 설명해준 바가 없어 사실은. 보기가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내신에서는 이렇게 돼요. 내신에서는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자, 어두운 현실을 말하는 거다. 자, 바람 별 표치세요. 바람이 삼행과 구행에서 서로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요소입니다. 예, 왜냐면 이건 누가 결정한다고? 뭐가 결정한다고? 시적 상황, 앞뒤 맥락, 그걸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우지 않으셔도 사실 풀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닥쳐도.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위에 나오는 입세에 있는 바람에서는 뭐냐면 누구를 흔드는 거니? 생각해보세요. 이 바람은 누구를 흔드는 거예요? 화자를 흔들고 있죠. 그러니까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구행에서의 바람은 누구를 흔들고 있어요? 마지막 별을 흔든다며. 그치? 그러니까 현실을 외부의 실현, 현실적인 실현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고양이요. 이 정말 중요한 시입니다. 이게 어디 이게 출제가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은 왜 더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동주 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막 결을 합해가지고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그렇게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썼냐면 또 다른 고양이 누가 썼니? 윤동주가 썼고요. 제목이 뭐예요? 또 다른 고양이입니다. 그럼 뭐야? 고양이는 고양인데? 지금 고양이가 뭔가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고양이고 둘 중에 하나는 나쁜 고양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똑같은 고양이면 돼요? 그럴 리가 없지? 어쨌든 무슨 뜻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돌아오는 날 밤에 내 백골이 짜다와 안방에 누웠대. 얘들아, 언제 왔어? 밤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어떻게 알아요? 뒤에 뭐라고 되었어요?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대. 이미지가? 내키는 이미지는 아니죠? 네, 부정적이야. 자, 그런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고양이 돌아왔는데 백골이 따라와 누웠대. 그럼 내가 추측을 어쨌든 해서 가는 건데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선생님은 부정적일 거라는 걸 선택했어. 너희들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밤이야, 밤. 이 특정 시공간이야. 왜 밤으로 선정했을까? 밤이 주는 이미지. 어떤 느낌이죠? 어두워. 어두워. 또? 너희들이 스스로로 돌아볼 때 언제 돌아보게 됐니? 밤에 많이 돌아보게 되죠. 막 8월 한 여름에 낮 2시 정도에 자기 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치? 옛날 남자친구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 시간에. 더 괜찮나? 이런 애는 없다고. 진짜 진짜 짜증 너무 더워 이러고 괜찮지나? 나 안 보고 싶네 이런 생각하는 애 없어. 그치? 밤에 그래. 그러니까 성찰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어둡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와서 한 방이 누웠대요. 근데 백골이 그냥 백골이 아니야. 무슨 백골? 네. 나란 얘기지, 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윤동주에 대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쉽게 쓰여진 시험에서 윤동주에서는 어떤 현상이 되게 많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었니? 그렇지. 자, 성찰과 자의 분열 현상이 정말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 다 그런 건 아니야. 서시에는 아까 자 분열 현상이 있었니? 없었지. 그러니까 문제되기 더 좋지. 자 분열 현상이 나타나는 시와 자 분열 현상이 안 나타나는 시.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낼 수 있겠죠? 아무튼 자아 분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힌트로 얻고서 가볼게요. 한 방에 누웠대. 근데 무슨 방? 어두운 방. 어두운 방. 지금 현재 지금 돌아온 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풍기는
제가 긍정이, 부정이? 부정적이야. 어두운 밤은 우주로 통하고, 우주는 통한다고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대요. 자, 바람도 잘 나옵니다, 바람. 근데 원래 이게 수능, 모의고사 실제 출제에서는 이게 힌트를 줬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없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가볼게.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한대. 통하고, 그지?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대, 바람. 바람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생각해보자. 불어온대. 자,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한대. 서술로 볼게요. 풍화작용이 뭔가요? 풍화작용. 풍화작용 배웠잖아. 소멸되는 거, 소멸. 가라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소멸의 이미지야. 그렇게 하는 모래? 백골이. 그러니까 이 백골이라는 애는 지금 어둠 속에서 풍화작용, 소멸되고 있어. 사라져가고 있다고. 좋은 거 같니? 얘는 확실히 나쁜 거네. 근데 아까 누구였어? 내백골이었어. 그러니까 나라는 얘기야, 나. 잘한 얘인데, 저 혼자 부정적 잘할 것 같죠? 얘도 부정적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며, 뭐야? 상황이지? 상황이야? 들여다보고 있어? 그지? 자, 누가 누구 들여다보고 있니? 하자가. 백골을 들여다보고 있지? 백골은 누구 백골이니? 내 백골이지. 그럼 뭐야?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자기를 돌아보는 거. 자아성찰의 장면이야. 자, 자아성찰을 해보니까, 얘들아, 반응이 어떤니, 반응? 눈물 찍고 있어. 이게 반응이야. 다시. 내 백골이라며. 나잖아.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잖아? 자아성찰의 상황이지? 그치? 그 상황에서 반응이 어때? 울고 있다고. 눈물을 찍고 있다고. 왜? 이 상황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정적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 되게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뭐라고 그래? 울고 있는데 그게 내가 우는 거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백골이 우는 거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그지? 어떻게 됐어?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이게 난지 백골인지 아름다운 혼인지 모르겠다는 건 여기서 뭐가 나타나고 있니? 부정이지. 이게 자아부정이지. 이해 됐니? 그럼 여러분이 줄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부정적인 게 뭐예요? 백골. 백골일 것 같잖아. 가장 긍정적인 건 누굴까요? 아름다운 자아부정. 혼. 가운데가 누굴까요? 아름다운.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여기서는 이상적 장애, 소극적 장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모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진짜? 수능은 그래. 수능은 원래 뭐라고 그랬어? 네가 20 배웠어? 너 20 기억해? 복습 다 했어? 다 외우고 있냐고? 얘 내용 다 알아? 그거 아니랬지? 처음 보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얘 독해력이 있는 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라는 거는 되지. 처음 보는 시가 튀어나오지만 물어보는 깊이가 깊지가 않아. 막 자세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프로는 그렇잖아요. 대신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독해력이 필요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알겠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는 이걸 선생님 다 설명해 주지. 얘들아, 백골에다 쓰자,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윤동준한 사람을 아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게 좋은 건 알겠어. 이건 어떻게 알았어? 실적 상황의 맥락 속에서 얘가 좋은 건 알겠고, 얘가 부정적 자아인 건 알겠고, 다 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자아분열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게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게 윤동주의 시간전과 연관시켰을 때, 얘가 딱 가장 현실적 자아겠지? 얘는 부정적 자아겠지? 왜 부정적으로 봤더라? 윤동주는 왜 자기를 자꾸 부정적으로 봤니? 이 일제강점이라는 급박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시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숙명은 뭐밖에 할 수 없어. 시밖에 쓸 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 난 너무 소극적이야.
이게 가장 이 사람이 고민했던 화두야. 그지? 왜 나는 저항하지 못하지? 왜 나는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근적근적 그 골반을 처박혀 앉아가지고 글이나 쓰고 있지? 이게 무슨 저항이지? 막 이런 회의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야. 그럼 반대는 뭘까? 적극적자였죠.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 이상적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실제 이제 오른쪽에 방 나옵니다. 이때 선생님들도 이렇게 할게요. 요거 조금 오해할 수 있겠다. 이게 현실적 자라고 해보면 이게 현실적 자라고 선생님께서 명확하겠다. 얘는 갈등의 갈등. 갈등하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사면이 자아의 뭐 분열과 거기서 느껴지는 비애감. 왜 그런 줄 알겠지? 분열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내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면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댕댕이가 등장해요. 댕댕이. 여기서의 댕댕이는 뭘까? 얘들아, 갠데 우리가 뭐가 높아? 지조. 지조가 높대. 지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어떻게 알았어? 뜻이 뭡니까? 그러면 얘가 어둠을 뭐야 스스로 그랬어? 짓는다. 얘는 수식어.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긍정적 존재라지? 근데 얘가 밤을 세워서 뭐를 짓는데? 어둠을 짓는데. 어둠은 좋은 거 같니? 부정형이 호환니? 부정형이 호환지. 이것을 몰아낸다는 거 아니야. 그치? 각성시킨다는 얘기겠죠. 자, 짓는다. 여기서 사람들 심사. 어려워? 짓는다. 어려워. 그런다고. 어려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처음부터 잘하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둠을 짓는 개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했어? 나를 쫓는 거래. 나를 쫓는 거래. 무슨 뜻일까? 지도 높은 개가 나를 향해 짓는다는 건 뭐야? 됐어? 왜?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왜? 정신 차려! 가만히 있지 마! 그지? 너도 이 부정적 현실에 맞섰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러는 거지? 너무 창피한데? 자,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지 마! 이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화자를 잡아봐. 일깨우는 소리야. 왜? 나는 괴롭잖아, 지금. 선생님, 지금 설명 되게 자세해요. 그래서 너네들이 깨닫길 바라. 그지? 나는 뭐하고 있는 거지? 이 부정적 현실에서 나는 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백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백골이 뭐야? 죽은 존재잖아, 죽은 존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존재잖아. 썩어가는 존재지. 깨어있지 않은 존재야. 움직이지 않는다고.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나한테 말해주는 게 지도 높은 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야? 백골처럼 누워있었는데 개가 헐헐 하면서 정신 차리, 정신 차리, 정신 차리 그랬어.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로 어떻게 느껴지세요? 가자, 가자. 뭐지는 꽝꽝. 누워있지 않겠다는 거야. 현실에 저항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나 일어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고 내 사이가 이런 뼈들이 다 사가져가고 있는 이건 결국 그러니까 물리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정신적인 것들도 고정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고 그냥 축 늘어져 있고 무기력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일어나 있는 거야. 너 졸릴 때. 그치? 걔들이 짓고 있는 거 너야. 일어나. 이제 수능, 니네 수험생이라고 참아자고. 펜트하우스가 웬 말이야. 정신 차려. 펜트하우스 보고 있을 때. 일어나. 가자, 가자. 책상으로 가자. 이러면서. 아, 딱 그거야. 내가 지금 이럴 때야.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걔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 시를 떠올리라고 힘들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처럼?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야. 쫓기우는 사람처럼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쉬워? 쉽지 않아. 힘들어. 나
나도 막 질질 끌려 가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가보겠다는 거야. 왜? 이상적 세계를 위해서, 이상적 현실을 위해서, 이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서 나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기 위해서. 완전 니네 상황 아니야? 힘들어, 알아. 야, 소파에 앉아가지고 펜트하우스 야, 그 자극적인 걸 보고 있으면서 아, 주제 어떻게, 뭐야,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 게 나 왜 다 알아? 부끄럽네, 뭔가. 그러고 있는 게 재밌지, 당연히.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애들한테. 졸릴 때 자는 게 가장 편한 선택이야.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가장 편한 선택이야. 나 요새 계속 실패하고 있어. 나 요새 크게 마음 먹고. 떡을 맞춰가지고 냉동실에 떡이 가득 있어. 떡 되게 좋아하거든. 이미 글러먹었지, 글러먹었지. 니네가 넷플릭스 결제한 거랑 똑같이 정기 결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힘들지만 가겠다는 거야. 누구 몰래? 백골 몰래. 너희들을 펜트하우스 보라고 하는 애들. 백골이 백골. 몰래? 자, 무슨? 아름다움. 플러스지? 또 다른 고양이야. 그럼 현재 고양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니?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현재 고양은 부정적 현실인 거죠. 여러분의 점수.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들의 나태함. 그 현재 그런 거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고양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뭐야? 지금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상적인 세계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현실 보고 의지가 있는 거죠, 언니? 언니.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현실 보고 의지가 있는 시대를 시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중을 가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의지가 강하냐? 어떤 게 의지가 더 약하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일단 얘는 어디로 갈 거야? 또 다른 고양이 가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뭘 동경하는 거야? 그렇지.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 극복 의지라는 건 이 현실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 자아분열 극복 의지 이렇게 해도 돼야 한대? 된다고. 그치? 여러 가지 표현들을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작품 개관을 보도록 하자. 작품 개관 여기 나왔죠? 주제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자아분열의 극복 의지. 현실 극복 의지. 다 괜찮습니다. 부정적 현실 극복의 의지도 됩니다. 됐죠? 상황에 따른 반응.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징은 상징적 시연을 통해서 자아 분열과 대립에 의한 갈등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자아의 분열은 어떻게 드러나요? 이건 시험 문제예요, 이건 시험 문제. 자, 이거예요, 이거. 나, 이거. 자, 백골. 현실적자, 소극적자, 아름다움은 이상적자, 적극적자. 그 사이에서, 실질적인 자아가 실질적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실질적자. 실제. 이 현실에 존재하는 자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도 높은 게 와와와 그러면 막 정리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고양이인 이상세계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의 상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양이라는 건 내가 처해 있는 현실, 현실 도피적 세계에 어둠은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 바람은 여기 아까 이제 바람. 바람은 어디를 통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방이 통하는 거고. 미안해. 사실 말을 잘못 물어봤어. 거기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어요. 그 바람도 나를 깨워주는 문제지. 그죠? 중요해요. 얘도 나를 열린 세계로 인도하는 거고요. 지수 높은 게 어둠을 짓는 게. 여기도 보면 바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람이 불어온다. 그지? 얘도 나를 자극하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바람도 나를 자극하는 거야.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적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맥락이 그렇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외워져, 그치? 바람이라는 게 뭐야? 방에 누워있는데, 백골이 누워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상상 되세요? 응. 맞죠?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일어나, 일어나, 펜트하우스 그만반. 맞지? 오늘 또 보겠다. 오늘도 하지? 기도하자. 소희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100%를 들여다보며 또 거기서 지주 높은 개가 말말 펜토스 보지마 이런다. 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고 어둠을 내모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만히 공통적으로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를 설명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 누구랑 얘기할까? 뭘까? 뭐, 얘들아? 한 몇 번이니?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적 세계를 상상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 이게 말들이 되게 어렵지 않니? 이게 되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어렵지 않니? 근데 이게 다 안 어렵대. 갑자기 창피하네. 자연현상을 통해 내면적 깨달음을 얻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장 적절한 것. 어느 게 이래서 어려워.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답인 걸 확실히 알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뭐니? 이건 주로 긍정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주어진 자기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건 보통 부정적인 걸 받아들일 때 이렇게 표현하지. 너 전교 1등에 재벌이자 딸로 태어나래?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 그치? 얼굴은 김태인데 서울대 나오고 아버지가 이건이야. 어때? 겸허히 받아들 이러지 않는다고. 그치?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니? 그렇지 않죠. 부정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이상적 세계를 상상하는 장면도 없을 뿐더러요. 현실 도피 아니죠. 현실을 극복하는 것과 도피는 달라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통해서 내면적 깨달음? 자, 내면적 깨달음은 있지 않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자연현상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자연현상에서 보고 배우는 건 아니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실 때. 알겠죠? 찍지 말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러지 말라. 이렇게 했지.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되는데 채점한 다음에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전혀 아니죠. 이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답은 5번입니다. 자, 가야 되는 거. 고백적이며 의지적인 어조가 나타난다. 과거 미래 현재로 신화가 전개된다. 자연적 소재에서 상징적을 부여한다. 여기 나왔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노. 시간의 흐름 노노. 아니랬어. 시적 문제의 갈등 심화도 아니죠.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5번. 바람에 대한 의미. 가의 바람에 대한 의미. 결과 대립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죠? 네. 부정적인 의미니까. 그 다음에 시적 화자에게 고난과 시간을 주는 존재다. 삼행의 바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구행의 바람은 외부에서 오는 현실적 시간이다. 구행은 결국 바람으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적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좌절했어요? 아니죠. 되게 더 의연하지 않아? 지금 별이 막 흔들리고 있지만 그걸 되게 담담하게 딱 표현함으로써 그렇지만 나는 갈 거야. 또 흔드네 저것들이. 이런 느낌 아니야? 그 다음 4번. 사소한 것.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보며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에게 있어 부끄러움이란 그의 양심에 비례한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에서조차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 그 시조하면서 이거 했었는데요. 자신의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대조군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하찮은 것들로. 그죠? 작은 바람 하나에도만 흔들려야지 그 감정이 큰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해도 그가 오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사소한 거는 뭘까요? 입술에 있는 바람입니다. 저, 서술형은 알아서 하세요. 자, 가의 반응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억을 암시하는 것은 반응론적 관점이 뭐예요? 띠로리. 문제야, 반응론적 관점이 뭐니? 작품을 평가할 때
작품을 분석하고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요소가 가지고 어떤 요소와 연관시켜서 보는 거예요? 사회. 그치? 그 사회의 어떤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이 작품에 반영된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반응원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관련성을 관심을 주고 작품을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억압받는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어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뭐죠? 밤. 그죠? 자, 그냥 7번 볼게요. 7번. 나에 대한 설명. 상징적 소재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역설 있나요? 역설? 자, 이럴 때 놓치면 안 돼. 역설이 뭐야? 진술의 모순이 있고 그 안에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강조법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상징적 소재는 맞는데 얘가 틀렸어. 절망적 현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 불안과 공포가 느껴져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담담한 어조로 부정적 현실과 허무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담담하지도 않고요. 담담하다는 건 뭐냐면은 정서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을. 근데 네가 우는 거냐 내가 우는 거냐 뭐 이거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틀렸고 허무한 삶도 틀렸고요. 그 다음 자아분야와 대립에 의한 갈등구조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답이 4번이죠. 어둠을 다의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는 긍정적 공간 틀렸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근거를 찾으라고 했지 100% 명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근거를 찾아가면서 답을 골라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게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8번입니다. 드디어 왔네요. 니은과 함축적 의미와 같은 거. 그럼 니은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함축적 의미는 어떻게 결정된다? 시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니까 그건 뭐예요? 이상적이죠. 부정적 현실 공간과 다른 이상적인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걸 찾아보세요. 얘들아,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건 서술어야. 수식어 서술어라니까. 알겠지?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건 뭐냐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야. 찾느라고 어려울게. 고향이 어떻게 하길 때? 뭐라고 써있어? 가자잖아, 가자. Let's go! 이게 뭐야, 서술어? 태도도 안 서술어? 그럼 얘가 뭐라고? 이상적 공간이라고? 너무 비슷한데? 첫 번째 뭐라고 돼있니? 사월에 사월을 했다, 사월에 사월을 했다, 청산에 사월을 했다고 몇 번 나왔어, 지금? 세 번 나왔어, 그치?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서서로 살고 싶구나.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1번. 답 1번이야. 되게 웃기지? 2번 보세요. 이 강좌에서 뭐야? 목놓아 부르게 하려. 여기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죠? 현실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죠? 세 번째. 강물이 흐른데. 이상적이에요? 그런 거 없죠? 여기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래. 그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래. 부정적 느낌이 확 오신 풍기죠? 얘는 수영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는데. 그지? 딱히 뭐 얘가 수영산을 바라보는데 이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번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쉬어도 되겠죠? 쉬어라. 화장실 갔다 올까요? 알았어요. 그럼 1교시는 5분만 쉽다.